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현재 이슈를 진단해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경기 PIB 센터의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데 그 발원지인 중국 증시가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세 가지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유동성, 뭐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좀뭐 부양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이제 유동성 문제는 뭐 누누이 얘기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다 꺼내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 우리가 뭐 10년 전, 뭐 15년 전그 중국의 그 유동성 자금의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감독 기관 출신 분들이 좀 실제로 많이 그 네. 성에 들어가서 이런 집행 부분을 아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그 중기 유동성 자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LF나 대출우대금리 LPR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계속 인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3천억 위안 31조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금리 대출을 그뭐 확대 지도하면서 그 개별 업체에 대해서 되게 선별적으로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좀 공교롭게도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 중국 상하이 지수를 놓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다우존스, 그다음에 니케이, 코스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만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니케이하고 코스피를 보시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1월 달에 중국의 모습이 연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추세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확충 부분은 그 2월 공식 제조 그 PMI 지수가 35.7로 공식적인 그 제조 비 3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제 이거는 사실 다 예견된 얘기였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왜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뭐 수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 산업, 건축, 뭐 건설 이런 부분 부양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발전위원회에서 지금 2월 27일 날그 110개의 중요한 수리공사, 76개 공사를 재개한다. 그다음에 국가광전총국 다시 이제 그 5G 건설 부분에 있어서 그 TV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5G 이걸 다 통합해서 발전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린 그 코로나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왜 우리가 제가 처음 여기 나와서 그 모든 이런 그뭐 과학자들이 이제 지표로 많이 보는 게그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 그래서 왜 치사율, 사망률 부분을 제일 신경 쓴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제 중국에서는 현격하게 그 데이터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좀 내려가고 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발원지인 중국의 수익률이, 중국 증시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현재까지 아직도 그래도 치료제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중국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뭐 어제 그제 좀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얘기 뭐 기사 보신 분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라이트진이라는 중국 그 과창판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 이제 램데시비르 약물은 사실 이제 그 길리어드 그 회사의 어떤 뭐 소유권, 그 지적재산권이 있는 그런 후보 물질인데, 이 부분을 이제 대량 생산, 그래서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그 출시, 뭐 대기, 뭐그 준비 중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뭐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실질적인 얘기는 사실 2월 달에 그 길리어드나 이제 에브비 같은 데에서 그 사실 이제 임상실험에 이런 적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해도 좋다라는 부분으로서 갖고 중국에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이그 브라이트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게 무상으로 지급하면 사실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이제 과창판에 이제 더 관리나 이제 그 저 공시 부분에서 대변할 수 있는 상해 거래소에서 이건 진위가 좀 왜곡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사실 약간 최근에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길리어드 회사하고 지금 이 브라이트 진 회사의 사실 개별적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 길리어드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브라이트 진도 전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과창판의 회사가 이런 그 복제약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이 브라이트진이라는 회사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인프라 산업 수혜주 가운데 중국 중차를 한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AS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 부양에서 가장 조금 그 국가에서 가장 손쉬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사업인데요. 이 그 철도 산업에 있어서 하고 건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다 그 짚었던 종목들이고 거기에 주도주들이에요. 근데 네. 그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그 중국 중차가 사실 제가 그때 너무 고속철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저런 우리가 LTV, 그 라이트 레일 비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 왜 그 경전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유럽에 저기 사실 굴지의 그 지멘스하고 그 안에서 스코다라는 체코 회사가 사실 저쪽 시장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당당히 저기서 또 그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이제 계속 매달 한 대씩 이렇게 그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기는 지금 그 중국 중차는 사실 중국 내 그 수요도 굉장히 큰데 그 해외까지 굉장히 MS를 크게 확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비 쪽에 그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그 주가도 얘기하듯이 독일 지멘스 저기 주가 저 좀 연한 선으로 보이는데 그게 좀 하락한 반면에 이제 그 중국 중차는 굉장히 좀 최근에 상승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중국 중차까지 한번 다시 짚어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중국의 의료 산업에 대한 주목이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산업 쪽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병간호 그 간병 생활을 거의 한 7, 8년 안 했기 때문에 하면서 좀 많은 폐렴 환자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뇌 쪽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침을 하시면 두통까지 굉장히 하니까. 네. 근데 폐렴 환자 치료 부분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해봐도 이제 보통 약 복용을 하다가 이제 그 네블라이저라고 하죠. 거기에 네. 약물 투여를 했을 때 여기 균이 굉장히 크게 사라지는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CT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CT가 굉장히 단순한 이제 검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아직 중국에서는 이렇게 워낙 땅덩어리가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처럼 MRI, MRA도 쉬운 게 아니라 CT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민간 기업으로서 1등 회사가 지금 민연 건강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독보적으로 지금 그 민간 기업 검진 센터로는 1등이고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한 630개 정도, 이제 곧 700여 개까지 이제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검진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웬만한 중국의 대기업들이 다 저 회사하고 이제 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 이게 이제 업무 재개율이 좀 최근 중국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검진센터 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복세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검진센터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 관리 입장에서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 굉장히 저기가 더 핫하게 지금은 사실 오히려 다른 치료제나 의약 선두 기업들보다는 주가 흐름이 좀 밋밋하게 간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 굉장히 좀 지켜보셔야 될 1등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헬스케어주 중에서는 중국의 민연 건강산업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경기 PIB 센터의 이종구 부장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